지금 저는 공항이에요. 제가 짐이 없는 이유는 아빠가 해주고 있기 때문에. 방콕에 가고요. 아빠가 제2이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를 안 해왔어요. 효도 가요. 지금 라운지에서 밥을 먹었고 대기하는 중. 현재 시각 7시 33분. 8시 40분 비행기예요. 새벽 2시에 도착해서 우리는 새벽 맞아요. 4시에 잠들 수 있어요. 아빠 빨리 얘기해줘. 비행기 옆에 공간이 넓은 항공기가 있다고? 3시간 이상 가는 비행기는 무조건 18인치 이상이죠. 검색하면 나와. 검색하면 나와. 검색하면 나와. 검색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게 만들어놨어. 그리고 6시간 걸려요. 그리고 우리 호텔은 아빠가 두 개를 했어요. 영상 찍으라. 넓은 좌석. 한번 얼마나 넓은지 한번 봅시다. 더 늦어져. 이거 되게 재밌겠다. 손가락 이렇게 하고 수영해야 돼요. 여기에 여러 가지 요리를 할 거야. 쿠킹 오일, 비닐랩, 장갑 여러 가지가. 아빠 MBTI는 ENFJ예요. 그래서 완전 계획형. 나랑 완전 반대야, 아빠. 그거야. 제일 더울 때 퇴직했는데 아빠가 돈 다 낸. 직장 생활의 마지막이 가야죽 가긴 가야죠. 지금 시각 새벽 2시. 근데 여기가 신기한 게 입국 신고서를 안 쓴대요.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럼. 꽤나 오래 걸렸어. 입국 신고서를 안 쓰는 대신에 수속이 오래 걸렸다. 눈치껏 빠른 분한테 줄을 서셔야 돼요. 먼저 인상을 쭉 가요. 인상을 쭉 가. 손이 빠른 사람한테 가셔야 돼요. 다음에 이제 지금은 호텔로 가는 픽업 서비스 KK데이에서 예약해가지고 타고 가는데 빨리 가서 짐을 푼 다음에 호텔 싹 보여주고 눕고 싶다. 지금 매우 피곤하다. 와 대박. 완전 스페인. 따뜻하다, 따뜻해. 가는 중. 이제 쉬는가 봐. 에버그린 플레이스 시험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고요. 너무 늦었어, 시간이. 우리 14초. 호텔, 이런 비주얼에 뚜루뚜루뚜루 식탁도 있고 베드도 이렇게 있고요. 소파도 있고 부엌도 이렇게 있고. 오! 옷장, 드라이기, 금고 그리고 화장실. 화장실 진짜 깨끗한데? 짜잔. 뷰는? 오! 나름 괜찮은데? 도시뷰. 어! 모기다! 모기다! 어! 죽였다! 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나름 되게 좋아했을 텐데. 아싸! 그러니까, 사람 들어왔다 이러면서. 아무튼 오늘은 여기서 종료할게요. 너무 피곤해서 빨리 씻고 누워야겠다. 그럼 안녕. 여러분 안녕. 첫 번째 날 아침입니다. 어 부은 거 봐. 8시 18분이에요. 태국시간. 그래서 아무튼 4시간 잔 상태로 호텔 조식을 먹으러 갑니다. 오늘부터는 하루에 얼마나 쓰나 태국 여행은. 그래서 한번 돈 나가는 대로 한번 긁어서 써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소비 브이로그와 콜라보 입니다. 가자. 우와 과일이다 과일. 와 되게 좋다. 오 이거 맛있겠는데. 이렇게 와플 하고 맛있다. 우와 맛있는 거. 아메리카노. 오 피쉬 소스 같은 걸 뿌렸는데 매콤해서 맛있네. 아 피쉬 소스 맛있다. 치즈. 아 이게 숙박비는 하루에 얼마예요? 거의 한 20만 원 정도 해. 한 사람당 5만 원. 시내에 나와봤다. 아무튼 지금은 마사지샵에 가는데요. 바로 앞에 라차또이. 저 여기 있어서 한번 지하철을 타보려고. 여행의 묘미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여기가 교통체증이 어마어마해서 지하철을 타고 머리를 감고 나왔는데 바로 마르는 매직. 한국에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셀렉트 스테이션을 해가지고 돈을 내서 카드로 받아가지고 들어가면 되는 시스템인데, 이거는 생각보다 복잡해서 그냥 저 네비카드라고 그걸 구매하셔가지고 쓰면 됩니다. 오! 오! 대박! 이게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거야, 카드가? 어, 맥도날드에서. 맥도날드? 우와, 신기하다. 이거를 따라가서 가면 돼요. 어, 되게 한국 같지 않아? 우와, 이렇게 생겼어. 우와, 사람이 많네. 우와, 진짜 빠르네. 지금 이 라인으로 나차담리로 가야 되는데 진짜 헷갈리는 게 아래는 이쪽으로 가고 위쪽은 오른쪽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좌우에 있는 게 아니다. 위아래에 있다. 우와. 아, 우와. 태국 같다. 여기네. 어, 바로 앞이야. 헬스랜드. 1번 출구로 나오면 바로 있네. 이런 분수가 있고 이렇게 들어가요. 12시까지 하나. Hello. 냄새가 너무 좋아. 레몬향. 트랜지셔널. 아, 이거야? 타이 마사지. 26,000원 정도 하나 보네. 여기가 향을 만드는 브랜드래. 그래서 허브 향. 어, 허브 너무 좋아, 향기가. 한 15개 정도 있어요. 여기 오세요. 시설도 좋고 친절 보스. 우와, 되게 크다. 천장으로 가려지셨어요. 마사지까지 좋으면 제가 진짜 찐 추천하겠습니다. 나는 어깨랑 목이 뭉쳐서 너무 아팠어. 더 풀리는 거야. 아침 수영하는 게 좋은 거 같아. 그러니까. 수영하고 이걸 받으니까. 마사지 받고 밥 먹고. 나오니까. 이게 치킨이고 돼지고기. 돼지고기. 원 원. Thank you. Thank you. 고맙습니다. 빛깔이 너무 예뻐. 대박. 어? 진짜 맛있는데? 오빠 이거 한 입 먹어봐. 막걸리도 맛있다. 그래? 먹어라. 아, 이거 먹어라. 너무 바로. 일단 밥을 먹으러 갑니다. 13마일 엄청 추천해 주셔가지고 거기로 한번 가볼게요. 아빠가 좋아하는 사람. 9월 2일에 온대. 방콕에. Can I charge 100 baht?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방을 건너서 아이폰 시험에 갑니다. 오렌지. 대박. 이게 그렇게 맛있다고. 감귤맛이야. 귤 한 조각에 있는 그 과육이 그게 들어있어. 안 달았지? 와. 와, 진짜 아빠 이거 봐. 완전 푸짐하게 나오지. 이거랑 베스트 두 개를 딱 시켜봤어요. 이건 계란이 이렇게 쌓여져 나오는 거. 아, 파타인데 계란에 쌓인다. 응. 이게 더 맛있겠다. 대박, 대박. 뭔가 되게 새콤달콤하지? 달른가? 맛이 좀 달라. 이게 더 새우맛 나, 그치? 새콤해. 얜 약간 달짝지근한데? 근데 왜 여기 와서 오렌지 주스만 얘기하는지 알 것 같아. 이게 너무 미친 맛이야. 내가 어제 국정원에 수프파를 봤거든? 근데 거기서 유래를 알아왔어. 파타이를 유래?
다시 볶다고 타이가 태국이잖아. 태국식 볶음 요리인 거야. 40년대에 국내 음식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만든 요리래. 아, 그래요? 저 일부러 보급시키려고 만든 요리래요. 오. 진짜 맛있는데? 우와, 새우가 진짜 대박이야. 1327.66. 생모반에 살아 왔어요. 엄청 뜨겁다, 맛은. 자이언트 버터 크리스피. 우와. 맛있다. 그러니까 태국 과일이 촉촉해. 신선해. 진짜 얇아. 이게 무슨 맛이지? 버터 과자 맛인데 단짠이야. 텁텁하지가 않네. 여기요. 와, 땡모바 진짜 맛있다. 400원. 짜잔, 지금 밤이 됐고 그랩 오프를 많이 쓴대요, 태국은. 그래서 그랩 오프를 딱 받아가지고 카오산 로드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카오산 로드로 가려면 206바트예요 오토바이를 타려고 그랬는데 1인당 100바트고 그러면은 이게 더 싸잖아. 그래서 그냥 택시를 타고 가려고 합니다. 포토 좀. 이게 맞아 여기가? 되게 횡한데 은근? 가기로 한다. 다 대마 팔고 해피볼로 이런 거 팔고. 그래서 그냥 근처에 있는 나이소이 갈비국수 맛집이 있길래 도망쳐 왔어. 와, 그냥 뚝딱 나왔어. 갈비탕국수라고. 네. 어? 진짜 맛있는데? 진짜 맛있어. 그냥 쌀국수 느낌인가? 국물이 어떻게 이렇게 맛있지? 와, 고기가 진짜 소고기는 맛있는 고기인데? 고기가 진짜 맛있어. 라차다 야시장으로 넘어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넘어왔고 여긴 조금 그래도 정돈돼 있는 시장 같아서 여기로 넘어왔어요. 내일도 하네. 250바트. 어, 10,000원. 진짜 싸다. 로띠 위드 바나나? 원 맹고 스무디? 짜잔, 바나나 로띠랑 망고 주스 다 합해서 100바트. 똑같이 맛있어. 그래? 망고 자체가 맛있나 보다. 맛있는데? 맛있다. 여기 말고 짝수짝 시장이라고 있는데 거기 주말에만 열려. 여기에 한 10배 정도 커. 진짜? 거기 동네 이상해. 그 동네 이상해. 그치? 거기 가지 마세요. 이상해. 혼자는 진짜 더 위험하고. 아, 네. 대박. 볼이 없나 보여. 악순. 내 손자국이 다 있어. 기념품을 사. 안전이 뭐 했어? 그냥 이거 코 뚫리는 거 비염 환자들한테 좋은 거랑 타이거밤 호랑이 연고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사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120바트. 그리고 한국에서 파스 비싸니까 이거 10개? 325바트. 좀 싸지 않아? 나중에 마트 가서
뭐 살게 있을까 싶어서 이만큼만 사고 좋으려고. 와우, 두 번째 날. 날씨가 너무 좋다. 놀랍게도 어제가 첫날이었어요. 오늘은 이 호텔에서 체크아웃을 하고 새로운 호텔에 짐을 맡기고 터미널 21이라고 엄청 큰 백화점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를 구경하려고 합니다. 어제 너무 많이 걸어서 발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호텔은 이렇게 잘 묵다가 갑니다. 짜잔. 그래서 일단 체크아웃을 하겠습니다. 다음 호텔로 이동. 1시간 걸렸어요. 여기 렘브란트 호텔이고, 오, 그 전 호텔보다 훨씬 커요. 우와, 좋다. 짠, 요런 곳이고, 얼리 체크인이 가능한 것 같아가지고 지금 바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Would you like to say bed or to be missed? Can I ask you one? Two bed. Two bed. 수영장 있고.